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. 이거는 판도라예요.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무서운 사실로 설명을 드릴 텐데,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맨날 쉐이크가 나고 들려맞고 우측으로 밀리는 이유. 일반 골퍼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정직해서 그래요.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. 차가 지나가는데 뭐 창문이 열려있건 오픈카든 뭐 상관없어요. 친구가 지나간대요. 근데 나보고 골프공을 하나 던져달래. 그러면 차는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던지고 있냐면 차가 내 눈앞에 딱 오잖아요? 그때 던지는 거예요. 차가 내 눈앞에 오면 그때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에 와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해요.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얘는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애거든요. 근데 둘, 셋 했는데 왔어. 오니까 여기서 해. 그러니까 던지니까 차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? 이쪽가 있는 거예요. 즉 골프 스윙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차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김영우님이 저한테 공 던져준다고 했는데 김영우님이랑 나랑 사인이 안 맞아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만났어.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받을 준비도 하고 김영우님도 그때 던지는 거예요. 근데 난 이미 어디가 있어요? 저쪽 가 있죠? 그러니까 이미 헤드는 무지하게 열려 맞는 거예요. 즉 무슨 얘기냐? 정확하게 던지려면 차가 들어온다면 내가 어떤 정도의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올 때 이 속도에 따라서 내가 미리 던져줘야 그게 들어가면서 딱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. 야구 좋아하세요? 롯데 자이언츠 좋아하세요? 아닙니까? 기아 타이거즈?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150 이상 뿌리는 볼 있죠? 그러면 걔들이 투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놔지잖아요? 그러면 그때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?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. 여기에서 놓자마자 그냥 휘둘르면 맞겠지가 아니에요. 여기에서 투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는 노는 타이밍을 잡게 되면 타자들은 이미 이런 동작을 시작한다는 거예요. 치는 게 아니에요. 이미 이런 동작을 시작해서 공이 오는 것과 내가 치는 데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? 이게 500원짜리, 1000원짜리 넣고 하잖아요. 그럼 칠 때 딱 하면 공을 하면 끝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본인이 칠 수 있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이 이쯤 오면 그때 휘두르면 들어가 있고 나는 휘두르고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공이 그 야구 잘하는 팁이 뭐냐면 딱 이렇게 있을 때 덜 뭐 이게 빡 돌다가 절 컹 하면서 나올 때 절 컹 할 때 뭔가 몸이 액션을 취하게 되면 공을 붙들어 놓고 칠 수 있다고 그래요. 골프도 마찬가지예요. 붙들어 놓고 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딱 잡아놓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여기서부터 손을 푸는 동작을 통해서 이쪽에서 만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골프는 시간차를 모르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어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. 앞에 나오고 앞에 나오면 다 엎어 때린다고.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잘 칠 수가 없어요.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김영우님도 어깨를 떨궜어요. 그렇죠? 떨구거나 팔을 내렸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미 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얘를 내가 주도적으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해 됐어요?